드디어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40은 40. 스펠링 어떻게 되죠? F-O-R-T-1. 저 4는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요? 4. 그렇죠. 스펠링은? 스펠링은? F-O-U-R. 그렇지. 요거 조심해야 돼. 14는 14. 이거 조심하세요. 40만 U가 없어요. 40.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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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l up. Fill up. Fill up. Fill up. Car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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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carried는 만들어진 방법이 어떻게다? Y 빼고 I, E, 그렇죠. 그래서 뭐 안에 뭐가 들어있다? 뭐 안에 뭐가 들어있다? carry 안에 그렇죠. carry 안에 did가 들어가 있고 carry가 운반하다는 하다시니까 carried가 사용된 문장은 두 번째 하다시 중에서 did가 들어있는 경우라는 거 과거 시제라고 합니다. 오케이. 줍는 거야 줍는 거 pick up pick up 네. pick up pick up 오케이. 그래서 픽업도 픽업이 줍다고 픽이 하다시입니다. 이 안에 두가 들어있고요. 만약에 뭐 여기에서 그가 줍는다 이런 얘기하고 싶으면 이 안에 더즈가 들어가니까 he picks up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과거에 뭐 했던 행동 과거에 주었었다 이럴 때는 he 이 안에 did가 들어가면 picked up 이런 식으로 과거 시제 과거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하다시는 do, does, did가 들어가는 형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계속해서 뭐 비슷한 게 두 개 있었죠? 요것도 있어서 그렇죠. work 해도 되고요. work 해도 되고 또 하나 더 있는데 work랑 요런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 J로 시작하는데 저는 모르겠나요? 네. job이죠 job 됐습니까? 네. job 오케이 그 다음 c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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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쓰이면 무슨 시고 형용사 요렇게 쓰이면 동사죠. 됐습니까? 어떤 시 하다. 문장 속에서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이제 다음 과정이 뭐죠? 읽기 연습이죠? 네. 읽기 연습할 때 clean이 나올 텐데, 문장 속에 clean이 깨끗한이란 뜻으로 쓰였는지, 청소하다란 뜻으로 쓰였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Monday. Monday. Every. Every. 그래서 every day 하면 무슨 뜻이죠? 매일마다 그렇죠. 매일마다 이런 뜻이 돼요. every 모든 뭐뭐마다 이런 뜻입니다. 뭘까요? crowd 뭐라고요? crowd crowd입니다. crowd 오케이 모르는 게 좀 몇 개 있네요. crowd. crowd는 이름씨기 때문에 암만 길어봤자를 생각해둬야 되는데요. crowd는 암만 길어봤자 뭘까요? 오케이 crowd의 뜻이 뭐예요? 군중, 관중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ay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day가 아니에요. day가 아니고 암만 길어봤자 군중들이 모여있으면 뭐 대충 간략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모여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데이처럼 보이는데요. 이 군중은 요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그래서 암만 길어 봤자 크라우드는 it입니다. 여섯 개가 아니고요. 데이가 아니고 암만 길어 봤자 it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baseball baseball Crack.
crack. crack 뜻이 많으니까 문장 속에서 무슨 뜻인지 생각하시고요. 공부 덜 된 것 같은데? 조금 더 하고 올까? 네. 네. 준비해 주세요.